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특히 망원동 동네 주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한 식당.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10년 단 고르세요? 10년이요? 저는 한 15년 됐어요. 저요? 10년이요. 10년? 네. 이 동네에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가요? 유명하죠. 여기 오래된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그 맛 어때요?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어? 이분은? 아, 기억난다. 편지의 주인공 가수 임창재 씨 아니에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칠에 한 두 번 이상 와요. 방울주 나왔습니다. 스타도 단골이 될 만큼 유명한 맛의 주인공은 바로 회무침.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맛. 한 입 먹으면 저절로 단골이 된다는 그 맛. 깻잎에 싸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망원동 주민의 최애 메뉴 회무침. 훨씬 더 신선하고 새콤달콤 매콤 이게 조합이 예술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힘들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럭이면 우럭, 강어면 강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회무침 입맛대로 골라드세요. 광어를 좋아한다면 광어 회무침, 우럭을 좋아한다면 우럭 회무침. 여기에 특별한 맛을 더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날치알과 고소한 콩가루까지 더해진 망원동의 여름 특미 회무침. 콩가루를 찍어먹는다. 새콤달콤한 회무침에 고소한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알싸한 향 가득한 깻잎에 회무침 듬뿍 올리고 여기에 날치알까지 올려서 한 입. 아! 김도 들어있어요. 특히 같이 곁들여져 나온 이 콩가루는 한 번 볶아낸 거라 고소함이 두 배라는데요. 한 번 맛보면 계속 찍어 먹게 된다는 마성의 콩가루. 탱글탱글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에요. 콩닥콩하잖아요. 해무침이 거기다 콩가루가 들어오면 고소함이 있어요. 고소하고 반대로 이 콩가루가 날 콩가루가 아니고 볶은 거라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궁합이 맞아요. 이 집에 이게 매력. 이 집의 매력 또 있습니다. 매일 배달되는 신선한 광어와 우럭도 이 집 회무침이 맛있는 이유. 우럭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잖아요. 그리고 광어는 약간 고소하고 좀 단맛도 나죠. 그래서 좋아요.